8가지 알루미늄 호일 활용법. 8가지 알루미늄 호일 활용법. 알루미늄 호일은 그 질감이 특이해 무뎌진 가위나를 가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정말 다양하다는 것 알고 있었는지. 알루미늄 호일은 가정에서 정말 애용하는 제품이다. 보통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 얇은 데다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어떤 표면을 덮거나 음식 등을 감싸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어떤 물건을 감싸는데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알루미늄 호일 활용법을 소개한다. 잘 읽어두었다가 활용해보자. 1. 냄비와 후라이팬 광내기 데웠거나 음식물 얼룩이 남아있는 냄비를 깨끗하게 하는데 알루미늄 호일을 활용할 수 있다. 스펀지처럼 문지르면 얼룩을 지울 수 있다. 다시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다. 방법 알루미늄 호일을 크게 찢어서 공처럼 동그랗게 뭉친다. 광내고 싶은 곳에 문지른다. 오븐 기름기 제거하기. 물론 시중에 파는 철, 수세미 같은 것을 오븐에 남은 기름기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알루미늄 호일을 공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사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효과가 더 좋다. 방법. 베이킹소다와 레몬즙 섞은 것을 기름기가 있는 부위에 뿌린다. 5분간 그대로 둔다. 5분 후 알루미늄 호일로 문지른다. 3. 은 제품 세척하기. 알루미늄 호일을 은 제품을 광내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 등의 불순물이 쌓여 얼룩덜룩하게 빛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방법. 큰 통에 뜨거운 물과 알루미늄 호일 몇 조각, 소금 몇 숟가락을 넣는다. 그 다음 깨끗하게 하고 싶은 제품을 이 통에 넣는다. 20분간 그대로 두면 깨끗해질 것이다. 다리미 청소하기. 알루미늄 호일 한 장과 소금 몇 숟가락은 다리미 청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품이 된다. 알루미늄 호일과 소금을 같이 사용하면 다리미 표면에 검게 그을린 것을 없앨 수 있다. 다리미를 깨끗하게 해야 옷에도 지저분한 얼룩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다림질할 수 있다. 방법. 알루미늄 호일을 다리미 표면에 올린다. 소금 몇 스푼을 뿌려 다리미에 열이 올랐을 때 다림질하는 것처럼 몇 번 문지른다. 좀 식도록 두었다 깨끗한 천으로 소금을 닦아낸다. 5. 가위날 날카롭게 만들기. 가위날이 무뎌져서 잘 잘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알루미늄 호일을 활용하면 가위날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 방법. 큰 알루미늄 호일을 가위로 자른다. 제법 두껍게 될 때까지 여러 번 접는다.
그 다음 가위로 여러 번 가르면 가위날이 다시 새 것처럼 날카롭게 될 것이다. 6. 그릴 청소하기 주방 그릴에 음식 찌꺼기와 기름기가 남았다면 알루미늄 호일과 베이킹소다로 깨끗하게 닦아보자. 방법 베이킹소다에 물을 약간 적서 그릴에 뿌린다. 10분간 그대로 둔다. 알루미늄 호일로 닦아낸다. 배터리 충전하기 배터리를 넣어야 작동하는 장난감 같은 것들은 배터리가 닳으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배터리와 장난감의 접촉 부분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고장이 아닌가 하고 수리를 하러 가지 말자. 알루미늄 호일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방법 알루미늄을 잘라 적당한 두께로 접는다. 이것을 배터리와 장난감 배터리 접촉 부분 사이에 넣는다. 타이트해야 한다. 그 다음 다시 장난감을 작동시켜보면 잘 될 것이다. 신기하지 않은가? 8. 철수세미의 먼지 제거하기 부엌에서 활용도가 높은 철수세미는 사용하고 나면 남은 습기로 인해 쉽게 산화된다. 그냥 이 상태로 써도 우리가 청소하려고 하는 표면 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사실 수세미에 묻은 찌꺼기를 없애는 것은 정말 어렵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두면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알루미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 알루미늄 호일을 네모난 모양으로 잘라 이 위에 스펀지를 올린다. 이 호일을 주기적으로 갈아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알루미늄 호일을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는지. 우리 대부분은 그냥 그릇을 덮는 용도로 사용했을 텐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알루미늄 호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활용해보자.